1973년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최종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쾰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독일의 대표적인 민법과 국제사법 전문법학자인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밑에서 수학하였고 하버드 법대 교수인 제롬 코엔과 에드윈 라이샤워 등의 세계적인 석학들과도 깊은 친분을 쌓았습니다. 수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1962년에 귀국한 최 교수는 1965년에 모교인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4월에 발생한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연루되어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 최종성과 함께 웃으며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인 10월 19일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유럽 간첩단 소속 간첩이라고 자백한 후 중정본부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 스승인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와 친구 제롬 코엔 교수 등은 최종길 교수가 고문을 받고 살해된 것이라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이우락이었으나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실권을 상실한 채 연금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시 남산에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최종길 교수의 관련 혐의인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은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1969년 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국내 담당 차장이었던 검사 출신 김치열과 5급 국장이었던 검사 출신 안경상의 주도 하에 간첩으로 조작되었으며 고문치사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허위 조작되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중앙정보부에서 신문을 받을 때 중정요원이 그를 창가로 끌고 가서 여기가 최종길 교수가 떨어져 죽은 곳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 교수가 중정의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간첩 자백을 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강요를 거부한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최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6년 대법원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최 교수가 살해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 교수가 고문을 받고 사망한 이유는 1972년 유신을 단행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데모와 관련하여 최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박정희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중정 요원들은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했으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중정 직원 김상원은 최 교수 사망 당시 함께 있었으나 침묵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으며 이후 조사관의 방문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진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서울대학교는 최 교수를 기리기 위해 근대법학교 600주년 기념관 1층 강의실을 최종길 기념홀로 명명하고 그의 부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 사건의 원흉으로 의심받는 신직수와 사돈인 홍진기의 이름을 딴 유민호를 지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